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자, 오늘은 신상입니다. 신상 소개. 바로 농심에서 나온 새로운 비빔면입니다. 배홍동. 예, 파란색에다가 예, 땡땡이가 있는 예, 아주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비주얼인데요. 자, 이거 지금 4개 했어요. 4개. 자, 한 팩에 4개인데 2개, 2개씩. 자, 그리고 우산 겸에다가 두고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근데 이름이 배홍동이에요? 응, 배홍동. 어, 동네 이름이에요? 이게요, 배랑 동치미 그리고 홍고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배홍동. 예. 위에 좀 보면 제가 조금 했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먹어봐봐. 일단 맛을 봐야지. 맛을. 아니, 비빔장은 진짜 많았어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비빔면이구나. 순간적으로 당근이 어때? 조금 날 것마다. 그렇네. 일단 면발을 좀 보여드리면요. 면발이요. 예, 가늘고요. 좀 탱탱해요. 고기도 싸서 먹어봐봐. 오, 강추입니다, 강추. 고기? 진짜 맛있어 보이죠? 아니, 여기가요, 블루리본 미식평가단? 네, 에서도 인정한 맛이라고. 어때, 아들? 달콤달콤. 달콤달콤. 오늘 고기에다 싸서. 예, 농심 연구원분이 예, 마케터분하고 1년 동안 전국의 비빔국수 맛집을 다 다녀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맛이라는데.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요. 제가 넣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김, 김이랑 네, 볶은 참깨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프가 두 개예요, 두 개. 아니, 우리 고기족이 고기를 안 먹고 웬일이야?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맛있다 진짜. 네, 강추입니다. 고기랑 같이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제가 맛을 그대로 평가하려고 예, 스프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도 좀 기름맛도 조금 돌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뻑뻑하지 않는 맛. 약간 좀 예. 배랑 동치미 때문에 깔끔한 맛이 나는구나.
이제 바야흐로 이제 비빔면의 계절이죠. 이제 여름이 다 돼가네. 금방 따뜻해져. 아, 이거는 고기 먹을 때 완전 좋은데 진짜. 그러니까. 한 팩이 뚝딱인데? 그러니까. 일단 안 맵지. 저는 좀 추가하려고 하얀 고추를 아들이 먹어 고기. 아이 우리 고기족이 세상에. 딱 비벼보시면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확 올라요. 이봐. 냄새가 이게 그치? 완전 고소하죠. 고소하니 베이스가 좋다. 이제 깔끔하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니까. 이야, 라면 4개를 순삭했습니다, 순삭. 네. 저희 리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야, 맛있는 비빔면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